이곳은 가을농원 사과 저온 저장고입니다. 올해 저희 사과 상자를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. 그동안 사과를 가득 품고 있던 이 상자들이 다 판매가 되어서 지금 빈 상자인데요. 이 많은 사과 상자를 다 세척하려고 하는데요. 어떻게 이걸 다 씻지? 걱정되시죠? 그 비밀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많은 상자를 어떻게 다 씻을지. 안쪽에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게 고압 분무기이기 때문에 그 압력을 이용해서 물을 쏘아주는 거죠. 마지막으로 바닥까지 깨끗해진 거 보이시죠? 이렇게 하면 사과 상자 세척이 끝나는 겁니다. 사과 상자를 뭐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닦으기는 힘들겠죠. 그래서 수압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는데요. 이렇게 SSD에다 물을 받아놓고 그 SSD 압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압으로 세척을 합니다. 그러면 사람이 손으로 닦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게 잘 닦아줍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 먼지까지 다 씻어져요. 필요가 있어요. 근데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보면 굉장히 험하게 다르고 좀 먼지도 많이 끼어 있고 그렇죠. 그래서 저희 가을농원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세척을 해준답니다. 사과들도 엄청 좋아하겠죠. 이렇게 깨끗한 사과 상자에 이제 곧 8월이면 햇사과 아오리를 수확해서 담을 것입니다. 가을농원 햇사과 아오리 기대해 주세요. 사과 상자 비밀은 바로 이 SSD입니다. 이 SSD에다가 이 물을 이렇게 호수를 담아놓고요. 물을 끓여다가 고압 분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세척을 하는 건데요. 이렇게 깨끗이 씻은 사과 상자 물로 샤워를 시키고 또 이렇게 7월에 뜨거운 햇살 아래 햇살로 일광욕을 시킵니다. 그래서 일광욕을 한 사과 상자는 다시 저온 저장으로 들어갑니다.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한 사과 상자에 담긴 사과들도 행복하겠죠. 맛은 더 좋겠죠, 맛은. 이렇게 물로, 깨끗한 물로 샤워를 시킨 사과 상자. 샤워도 시키고 햇볕에 일광욕도 한 사과 상자들은 다시 이렇게 저온 저장고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시 쌓아둡니다. 그리고 사과 수확할 때 다시 꺼내다 사용할 것입니다.